안녕하세요, 시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콜트 GB 모던 4연 베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펙 설명해드려야죠. 이 악기가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영상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양쪽으로 플로니아 목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악기 내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무게를 줄인 그런 가벼운 악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벼운 악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가벼워서. 그리고 탑은 포폴라버를 사용해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픽가드도 이렇게 투명으로 한 것 같아요. 워낙 탑이 예쁘게 뽑혔다 보니까. 넥이랑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이에요. 쉽게 말해서 둘 다 메이플인데 구워서 로스티드. 제가 전공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로스티드 메이플 옵션이 굉장히 고급 베이스, 하이엔드 베이스 커스텀 라인에서 선택이 가능했던 그런 옵션인데 이 악기에 로스티드 옵션이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힙샷. 뭐 힙샷 이제 모르는 사람 없죠. 힙샷 튜너 중에서도 울트라 라이트 튜너, 기존 대비 30% 정도 더 가벼운 튜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제가 이거 이 회사명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막으로만 띄울게요. 아무튼 이 회사에 FCH 브릿지를 장착했는데 이 브릿지 또한 경량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로닉스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갔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바디도 메이플 가운데 두고 옆에 붙여서 가볍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악기는 가벼운 악기를 빌드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넥 옆면으로는 루미네이 사이드 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인데 이것도 원래는 커스텀 라인에서만 쓸 수 있었고 이런 대량 생산 라인에는 잘 안 들어가는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옵션이 있으면 좋은 게 어두운 데서 공연을 할 때, 공연장에서 항상 조명이 우리한테 비춰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아니면 세션 할 때, 특히 뮤지컬 세션 할 때 갑자기 암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연주자용 조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야광으로 다 불이 꺼져 있어도 우리만 볼 수 있는 정도로 점점점 하고 불이 들어와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악기에 이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리 많지는 않은 옵션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 악기에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픽업! 픽업은 노드스트랜드, 이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싱글 픽업이에요. 보이기엔 쇼파 픽업인데 그냥 하우징만 쇼파인 거고 안에는 싱글 픽업인 거죠. 근데 이제 코일을 기존의 싱글 픽업보다 조금 더 많이 감기 위해서 이제 쇼파 하우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 코일을 많이 감아서 좋은 점은 코일을 많이 감으면 출력이 높아져요. 높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마크 베이스 MB 온보드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톤 노브 푸시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톤 부스트 컷, 트래블 베이스 미들, 이렇게 3밴드 노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2볼륨, 프론트 픽업, 리어 픽업 해가지고 앞뒤 볼륨 총 5가지 노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넥 아래쪽에 트러스 로드가 들어있어요. 요즘 대세에 맞춰서 스포크를 돌리는, 렌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때그때 쉽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트러스 로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2주 정도 사용해봤는데 가격 대비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콜트가 원래 가성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악기를 내오면서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쌓아온 회사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마감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연주할 때 뭐 어디가 불편하다던가 뭐 어디가 걸린다든가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었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일렉트로닉스도 다 급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두루두루 다 쓸 수 있는 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기가 굉장히 예뻐요. 벌탑이 들어가 있다 하면 엔간하면 베이스는 다 이쁘게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악기가 예뻐야 하는 게 초보든 프로든 제가 둘 다 해봤으니까 악기가 예뻐야 한 번이라도 손이 더 가더라고요.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고,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할 때도 악기가 예쁘면 영상이 예쁘게 담기니까 조회수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재밌는 게, 분명 광고를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 악기 계약 기간이 끝났다 보니까 새로운 메인 악기를 찾고 있는데 그 새로운 메인 악기 후보에 이 친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가볍고 예쁘고
그래서 아마 드라마 OST 작업할 때 세션 하러 다닐 때 좀 가벼운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 친구로 가지고 다니면 좀 앞으로의 일정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인데 막상 연주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콜트 광고를 저에게 주신 뮤지션 마켓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